대장 길이는 한 1.5m 정도 되고 모양이 이렇다고 이제 저희가 학교 시절에 배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구분을 하는데요. 맹장 있는 데부터 직장 상부까지를 우리가 결장이라고 그러고, 결장이 끝나는 부분부터 항문까지를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그러면은 결장암과 직장암을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항문에 생기는 암도 따로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항문암으로, 대장암과는 별개로 취급이 되고 치료법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결장암과 직장암, 즉, 이 둘을 합친 대장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 한 분의 그 CT 사진입니다. CT 사진에 대장을 갖다가,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아까 이전 그림에서 보셨던 그런 그림과는 좀 다르죠. 이 횡행결장이 상당히 구불구불하고 S결장도 상당히 구불구불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장의 모양과 길이는 사람의 그 지문과 같이 전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이분의 그 대장 모양만 따로 이렇게 재구성을 하면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른 환자의 또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횡행결장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펴졌고 S결장은 더 구불구불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대장만 다시 재구성을 하면 이렇죠.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길이의 그런 대장을 다 갖고 있고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지문이 다르듯이 다 대장의 모양과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를 먼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즉 작년 12월에 2017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매년 말에 한 2, 3년 전 통계가 저희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2017년 통계가 이제 가장 최근 통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암이 발생한 총 환자 수, 1년 동안 발생한 총암 환자 수가 우리나라가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12.8%를 차지하고 대장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2.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폐암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남녀를 나누어 놓고 보게 되면은 남자의 경우는 위암이 제일 많은데 그 다음은 폐암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대장암이 세 번째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유방암이 20.3%로 첫 번째 암이라 그러면 갑상선암이 두 번째 암이고 대장암은 세 번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남녀 구분을 하게 되면은 모두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017년에 약 2만 8천 명 정도가 생겼고 남녀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남자는 한 1만 6천 명, 여자는 1만 1천 명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적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위암의 경우는 약 2대 1의 남녀 비율이 있다 그러면 폐암도 마찬가지로 2.2대 1 정도로 남성 호발암입니다. 간암은 거의 3대 1이 되는 여성, 남성 호발암이고요. 반대로 갑상선암의 경우는 여성 호발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장암의 경우는 약 1.5대 1 정도로 남녀가 다른 암보다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적은 암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도별 대장암과 위암 발생 빈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가 1999년부터 처음 이제 암 등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대장암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숫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약 9천 명 정도의 대장암 환자가 있었는데 2012년에는 그한 3배가 넘는 2만 8천 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위암 환자는 1999년에 2만 명이었던 환자가 2012년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약 1.5배 정도 는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위가 대장암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2012년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암 환자가 우리나라가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1년,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암 환자가 줄어든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암의 그 전이,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전파의 그 방식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벽을 통해서 전파하는 방식, 혈관을 통한 방식, 림프관을 통하는 방식, 복막을 통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술의 그 상처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벽을 통한 전파는 대장암이 이제 벽을 타고 쭉 커져가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수술 조직 표본에 보면 대장암의 이 혹이 보이고 대장암이 혹이 이제 점점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장벽을 따라서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첫 번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사실은 혈관을 통한 전파 전이, 그러니까 혈행성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혈관을 통한 전파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간전이가 되겠는데 여기 CT 사진에 보면은 여기 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 점들이 다 이제 전이가 있는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간전이로 덮여 있죠. 이것이 이제 혈행성 전이의 가장 많은 간전이의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전이가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환자는 대장암에서 폐로 전이된 눈꽃송이 같이 뿌려놓은 이런 점들이 다 이제 폐전이가 되겠고, 다발성으로 폐전이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혈행성 전이 중에 여성에 있어서는 난소전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전이는 상당히 그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수술을 할수 있을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난소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반대쪽 난소도 예방적으로 같이 제거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혈행성 전이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로 가는 뇌전이가 있겠습니다. 뇌전이인 이 CT MRI 사진에서 보면 여기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데가 이제 뇌전이의 그 병변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뇌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 뇌가 붓게 되고, 그러면서 뇌압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증상들, 즉, 뇌압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 증상들은 심한 두통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흔치는 않지만 뼈로도 우리가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MRI 사진인데 척추뼈에 3, 4번이 이렇게 대장암 전이가 일어난 그런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림프관을 타고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그 전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림프관을 타고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혈관의 근처에 림프관이 다 존재를 하고 그걸 따라서 혈행성 전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게 대동맥이고 파랗게 보이는 게 대정맥입니다. 그 사이에 림프절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걸 CT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에 있는 림프절들이 전이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간 근처에 있는 간 분문부라 그러는데 이 간에 있는 이그 혈관이 들어가는 이간 분문부의 이 림프절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폐쇄성 황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유발을 할수 있는 그런 림프절 전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그 림프관 전인데 폐전입니다만은 폐 자체에 전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폐에도 있는 이런 림프관들, 혈관과 유사하게 림프관들이 있는데 그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난 사진입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막전입니다. 복막을 따라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게 복막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는 이제 그 소장의 장갑막이라고 하는 이 혈관이 지나가는 그 기름막에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착상을 한걸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복막전이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CT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복막전이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에 그 근접해서 그 대망이라고 하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큰 기름주머니 옆에 파종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종이 이렇게 심해지면 장들을 누르게 되면서 또 장폐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장폐쇄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처를 따라 전파하는, 그러니까 수술 시에 전이가 일어나는 전파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환자인데 타 병원에서 이제 복강경 대장암 절제 수술에 재발을 해서 온 환자를 항암 치료한 뒤에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수술할 때이 투관침, 트로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투관침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집어넣게 돼 있고 기구를 넣게 돼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이 암세포들이 침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긴 암들이 이렇게 CT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복강경 수술이 처음에 우리한테 소개가 될 때는 암에서는 복강경 수술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그 투관침 자리에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암의 병기별 생존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기의 경우는 거의 뭐 재발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일기는 조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최근의 일기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의 일기가 돼서 100%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조기 경우는 거의 완치를 바라볼 수 있고 2기의 경우도 거의 90%가 넘고 3기의 경우도 뭐 80% 굉장히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4기는 다른 암하고 달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수술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생존율이 높은데 수술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4기의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 원칙은 수술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수술이 되게끔 여러 가지 치료를 해갖고 우리가 수술로 제거를 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 항암제나 이제 방사선 치료 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이의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된다 그러면 완치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되겠고 그럼 수술의 원칙은 무엇인가? 수술은 대장암과 그 주위의 일정 범위의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해서 치료 목적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수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확한 병의 정도, 진행 정도, 즉 병기라고 얘기하는 거, 병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치료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수술과 방사선 약물 치료가 있는데 수술에는 여러 가지 개복, 복강경 로봇 등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강경은 암 수술에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장암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종양학적으로 복강경 수술이 이제는 개복 수술과 유사한 성적을 보인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암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종양 안정성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서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뭐 개복 복강경 로봇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라는 얘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는 그 수술하는 수술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직장암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IMRT 같은 것들이 있고 5NIF 양성자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나이프나 양성자 치료는 이제 그 국소적으로 진행된 전이암들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립자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을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립자는 이제 사이버나이프나 양성자보다 한 4배 정도 강한 치료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 기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연구 단계에서의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5F 옥살 플라티노 테칸이 있고, 최근에 경구약이 이번 4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나온 TAS-102 론서프라는 약이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는 뭐 아바스틴 얼비툭스 있고 어플리버셉트라는 약이 이건 주사제고요. 레고라페닙은 이제 먹는 표적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부터 했던 유전자 치료나 이제 세포 치료는 아직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험적인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대장암의 치료 순서는 대부분 이제 수술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수술을 언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먼저 해주게 되겠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겠는데, 이제 결장암은 그렇습니다만 직장암은 최근에 이제 치료법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진행성인 경우에는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한 뒤에 수술을 해주는 게 수술 후에 해주는 것보다 좀더 낫다는 이런 결과 때문에 직장암은 조금 다른 이제 치료 순서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결장암의 2기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보조항암제를 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MSI라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MSI 하이 튜머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5F라는 항암제를 쓰게 되면 성적이 더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MSI 하이라는 그런 유전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결장암 2기라 그러면은 항암제를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장암 3기는 보조 항암제를 이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항암제를 이제 보통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암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한 방사선 치료가 수술 후에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진행된 직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표적 치료제는 보조 요법, 즉 수술하고 난 뒤에 2기나 3기의 경우처럼 보조요법으로 쓸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보조요법으로서의 효과는 아직까지 표적치료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논란점은 관이나 혹은 폐전이를 수술한 경우 이후에 보조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도 아직은 유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결장암 1기는 수술의 보조요법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은 경우가 되겠고, 결장암 2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I 하이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조항암제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기의 고위험군은 3기와 동일한 보조항암 치료를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에서 고위험군은 어떤 게냐면 T3라는 게 이제 근육층을 뚫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복막을 뚫고 나간 경우 이런 걸 갖다 T4라고 합니다. T4라는 거는 이제 복막을 뚫거나 주의장기를 침범한 경우, 이런 게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가겠고, 막혔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또 수술을 했는데 그 띄어낸 면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고위험군에 들어가겠고, 종양 근처 림프관 및 혈관에 현미경으로 봤더니 암세포가 보인다. 이것도 2기 중에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암세포 자체의 분화도가 나쁜, 그러니까 악성도가 높은 암세포를 보일 때도 고위험군에 들어가서, 이런 경우는 결장암 2기라도 3기에 준한 항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대장암 수술에 이제 보조 치료를 6번을 받아야 되느냐, 12번을 받아야 되느냐, 혹은 이걸 다못 받았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한 약물을 동일한 기간에 다 받을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임상 시험들도 대개 다100%다 받은 그런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두 100%를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면 굳이 그걸 100%다 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또한 보조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100% 재발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때문에 보조치료를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이런 좀 모호한 점들을 활용해 갖고 환자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신체적으로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장암 중에도 지금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같은 병기라도 결장암보다는 직장암이 좀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직장암이 그 해부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적 문제는 뭐냐하면 암 수술에서는 정상 조직을 충분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직장암은 골반에 있기 때문에 정상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려다 보면 골반뼈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뼈라는 걸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항문 보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항문 보존 후에도 기능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직장암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중복합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합쳐서 치료하는 게좀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 수술에는 수술 전 방사선항암 치료를 선행 치료를 해갖고 하는 경우가 좋다고 알려졌는데 그럼 어떤 때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암 중에도 진행된 경우, 진행됐지만 위치가 중직장이나 하부직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상부직장은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암이 이제 골반부위로 침범을 많이 해갖고 수술할 때 직장암 측면에 충분한 여유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결국 직장암 자체를 줄여주는 게 여유를 좀 생기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수술 전 방사선항암 치료를 시도할 수가 있겠고요. 직장암 중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장암의 원인은 고지방 고연량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대장암의 원인과 예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고지방 혹은 고연량식이가 원인이 될수 있고 운동이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를 얘기하실지만 얘기하겠죠. 고기가 제일 머리에 들어오겠지만 사실은 고열량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열량은 꼭 고기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튀긴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식물성이라도 열량이 높은 그런 식품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이 문제인지 고열량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운동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요. 술과 담배는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암에 다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장암이 왜 이렇게 그동안 늘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이제 고령화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암은 이제 고령화될수록 늘기 때문에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고, 주위 환경들, 즉, 운동을 안 하고, 고지방, 고열량식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환경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검진이라든지 개인이 검진을 많이 받게 됨으로써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요인도 증가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장암 예방법은 사실 고지방, 고열량, 그다음 운동이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는 제일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 용종 중에도 선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장암 포함한 모든 암들은 이제 이렇게 다학제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치료법을 우리가 강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병원의 환자 중에 간 대장암과 간전이가 같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영상의학과 초음파 전문의가 들어와서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치료할 거는 고주파 열 치료를 하고 간 수술할 거는 간 수술하고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세 사람이 다학제 전문 치료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암 치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 치료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암 조직 세포 자체가 모두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는 거 아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꾸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아실 겁니다. 암세포 자체도 마찬가지로, 암 조직 자체가 똑같은 암 종이 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암이 모두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치료가 듣는데 어떤 부분은 치료가 안 듣기 때문에 안 듣고 남아있던 부분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완벽하지 않게 균일하지 않은 세포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핫 이슈라고 할수 있는 면역을 높인다는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면역을 높인다. 우선 면역이라는 말 자체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면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면역을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인데 이 측정 방법이 좀 모호한데다가 면역을 높이는 게다 좋은 건가? 아마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의 경우도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너무 높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균형인데 이 균형을 갖다가 깨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너무 낮춘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높여놓은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시중에서 면역을 높인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면역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모호한 얘기들이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많은 유혹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데 가장 문제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제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는 실제로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서로 만났을 때, 암세포가 이제 결국 면역세포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PDL, 그러니까 Programmed Death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DL과 PD1, PDL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지면서 서로 그 암세포하고 이 면역세포하고 서로 결합이 되면서 암세포가 죽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1이라든지 PDL1 같은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못 잡게 만드는 약제들이 나온 게 이제 바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잘 아시다시피 키트로라든지 옵디보라든지 텍센트릭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맞닿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진짜로 이제 면역의 어떤 그 관문, 체크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체크포인트를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됐고 대장암에서도 이제 MSI 하이 종양의 경우 이런 약제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장암에서 그런 MS 하이 종양은 한 5%에서 많아야 15%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제로 그 해당이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다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실제로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이지만 치료도 잘 되는 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